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워드 오브 배틀 미 해병대의 다섯 번째 시나리오인 부겐빌을 하겠습니다. 부겐빌은 일본군의 남방 대기지인 라바오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레바퀴 작전의 마무리라고 보면 됩니다. 요점이 라바오이에요. 이거 부겐빌이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미군이 비행장을 만든 부겐빌 중부에서 라바오과 직선거리 400km밖에 안 돼요. 4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헐지 제독은 남태평양군은 앞서 플레이했던 트레이즈리 제도 점령과 슈아젤 양동 작전으로 일본군의 이목을 부겐빌 남쪽에 집중시킨 상태에서 부겐빌 중부 서해안의 암프레스 오스터만에 있는 토르키나고 부근의 기습 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여기는 비록 평지지만은 온통 덮인 데다가 정글이 무성한 곳이라서 일본군은 미군이 토르키나고를 놓을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기습을 허용하게 돼요. 태평양 전쟁의 원칙은 비행장 있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곳을 점령하는 건데 일본군의 상식으로는 습지에다 깊은 정글만 있는 곳에 비행장 만들 수는 없거든요. 토르키나 곳은 그런 곳인데 하지만 미군의 건설 능력은 일본국과는 격이 다르죠. 일단 늪에서 해안으로 물을 쫙 빼고 깊은 정글 속에서 뚝딱거리면서 멀쩡한 활주로를 세워서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라바오에서 직선거리 4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미군 비행장이 들어서니까 뉴조지아에서 출발한 B-14 리버레이터뿐만 아니고 이제 부겐빌, 요 가까운 부겐빌에서 출발한 쌍발 폭격기와 심지어는 극강화 폭격기와 뇌격기였던 단발기들까지 직접 라바오를 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다양한 기종의 연합군 항공기에 골고루 폭격을 얻어맞은 라바오는 결국 뇌사상태에 빠져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지도를 봅시다. 자, 미 해병대가 공격을 하고 있고 자, 여기가 부겐빌입니다. 부겐빌. 자, 핀이 두 개 보이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겁니다. 길버트 아일랜드 타라와 전투에서 일본군 수비대가 약화되어 있다 소리고 요거는 일본군의 항공작전 능력이 막 떨어져 있다 뭐 요런 겁니다. 저번에 했던 거고 자 아미코어는 미해병대고 자 미해병대고 특화창을 보면은 여기 인펜터리 랜딩 크래프트 보병 상륙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할 거예요. 요걸 보면은 경사로를 뱃머리로 삼은 낮은 흘수의 상륙 조정을 개발함으로써 적의 해안에 직접 상륙하는 능력이 크게 늘었다. 그렇다 그래요. 효과를 보면은 보병은 상륙 조정을 타는데 보병은 조정에 탄 상태로 해안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으면 상륙하자마자 공격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보면은 대충 이제 차량 병력 상륙장이라고 보면 돼요. 수송선 대선으로 LCVP라고 그러죠. LCVP를 타게 됩니다. 상륙하지 않았을 때는 마치 어뢰장처럼 해안목호민을 공격할 수 있고 보병은 상륙과 동시에 인접한 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뢰장같이 쓰는 거는 자주는 하지 않아요. 빨리 상륙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벙커 같은 거 공격하다가 반격 받아가지고 상륙하기 전에 보병이 다치면 기분이 나쁘거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파이어 해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봅시다. 부겐빌, November 1943. 부겐빌, 1943년 11월. 슈아젤과 트레저리 제도에서의 성공적인 양동작전 후에 침공부대는 부겐빌을 향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상발진 전투기와 폭격기가 라바오에 있는 일본군 기지에 닿을 수 있다. 라바오라고 400km밖에 안 되니까 닿을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봅시다. 라바오를 추가로 부수려면 경폭격기와 호위전투기가 작전할 만큼 충분히 가까운 비행장이 필요하다. 부겐빌 섬이 이 계획을 실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택되었다. 토르키나 곧 부근이 우리 침공부대의 상륙 장소로 선정되었다. 이곳의 일본군은 소수이고 엠프레스 오거스타만은 적 함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박지를 제공한다. 더하여 주변의 정글과 산악지형은 적어도 몇 주간 일본군의 반격을 지연시킬 자연방어선을 제공한다.
유조지하에서의 전투 경험이 증명한 것은 온 섬을 가로질러 일본군을 찾아가 싸우는 것보다는 일본군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글에서 공격자가 불리하고 방어자가 유리하다 하는 것은 꼭 뉴저지아뿐만 아니고 과달카날에서도 그렇고 분화고나 전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증명된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새로운 비행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에 충분할 만큼 커다란 방어구역을 만들고 일본군 어떠한 공격에도 맞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자, 오늘 보면은 711점이 있고요. 지상군 주의 포인트가 30점, 항공 주의 포인트가 9점이네요. 해군 주의 포인트는 당연히 없고. 날짜는 1943년 11월 1일입니다. 1탄이. 실제 역사에서도 북인불 상륙은 11월 1일 날 상륙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턴 오버뷰를 봅시다. 턴 오버뷰를 보면 매 턴마다 자원 30점을 주네요. 30점 정도는 주면 이제는 감지덕지합니다. 자, 특화창에는 새로 보병 상륙정이 들어왔고요. 자, 1차 목표를 봅시다. 토로키나 곳에 활주로를 건설하라. 여기에 활주로를 건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휘바에 활주로를 건설하라. 여기에 활주로 건설하면 돼요. 그리고 활주로를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게임 실패합니다. 건설팀을 하나라도 잃으면은 안 된다. 여기 건설팀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모든 반격을 물리쳐라. 일본군이 북인빌에 대한 우리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 교두보에 대해 대규모의 반격을 가할 것이다. 실제로 나게 반격해 옵니다. 막아내면 돼요. 자, 2차 목표를 봅시다. 프로아타 섬을 5턴 내로 점령하라.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프로아타의 어뢰전 기지를 만들면 엠프레스만을 초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뢰전 하나 준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활주로를 20턴 안에 건설하라. 활주로 두 개 전부 다 20턴 안에 건설하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만약 비행장들이 마감 시한보다 먼저 작전 가능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항공 지원을 위하여 추가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은 요게 상당히 좀 빡시고 까다롭습니다. 요 20턴 내에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지형이 정글이라서 전진도 느리고 요 피바 비행장 건설 요 부근에 일본군이 꽤 강하게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급히 서두르다가는 여기는 일본군에 박살이 나게 되고 안전지대로 너무 천천히 가다가는 늦어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요걸 달성하면 이제 항공지휘포인트 6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상군 지원을 위해 헬다이버 두 대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걸 주지요. 그리고 2차 승리 거점들을 점령하라.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각 목표를 점령할 때마다 후속하는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휘포인트가 주어질 것이다. 2차 승리 거점이 3개인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3개인데 요거 하나를 점령할 때마다 지상군 주의 포인트 5점을 줍니다. 그래서 3개 다 점령하면 추가로 15점의 지상군 주의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어요. 이거 나름 쏠쏠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지도를 보면은 딴 거 없죠. 여기 건설팀 2개 있습니다. 활주로 만든 것도 팀이에요. 요거에는 뭐 딴 거 놓고 다 이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자, 병력 배치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서론이 너무 길었나? 자, 오늘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